요 그래프가 이렇게 갈라 그러면 X 방향으로 얼마만큼? 두칸 가고 Y 방향으로는? 그러면 여기 교점 생각해 볼까? 여기가 원점일 텐데 여기서 두칸 마이너스 네칸 간다라는 것은 기울기 마이너스 2X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. 그렇지 않을까? 두칸 가고 마이너스 4 가면 기울기 마이너스 2X 위에 어디 있어야 되잖아. 여기 위에 있으면서 여기 그래프가 되었다는 소리니까 이 점으로 갔다는 소리지.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이런 형태로 그어보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길이가 4가 되는 이런 형태라는 이야기지. 자, 얘가 4라는 거 기억을 하고, 그러면, 요 점은 어디일까? 여기를 쳐다보면, 요 점의 좌표는 4겠지? 그 다음에, 요거 생긴 거랑 요거 생긴 게 똑같잖아. 평행이동이니까. 그러면 요 부분을 잘라서 여기 아래쪽에다 딱 갖다 붙이게 되면, 요 속에 쏙 들어올 거 아니야. 그럼 여기 평행 4변형 넓이 구하면 되는데 높이가 4고 여기 변의 길이가 지금 4라는 걸 알고 있죠. 여기서까지가. 그래서 16이 돼야 돼.